자, 그럼 우리 에나멜 도료 한번 사용해 볼까요? 네. 우선 에나멜 도료는 딱 보시면 이렇게 알료와 용제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예. 이 스테인리스 재질의 도색 막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로 편리합니다. 예. 네, 이걸로 섞겠습니다. 뭐 다른 걸로 저어도 되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게 그 스테인리스제라서 부식이 안 되고. 예. 막상 다른 거 쓰려면 마땅한 게 없어. 에나멜 도료는 이 세 가지 도료 중에서 가장 분리되려는 성질이 강해요. 예. 그래서 가장 오래 섞어줘야 됩니다. 예. 저는 한 20번 정도 섞는데요. 그 쓱 닦아서 필요한 만큼 여기다 이렇게 붓을 직접 이렇게 변끝을 대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 예. 이렇게 조색 접시에 따로 이렇게 덜어서 예.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 이런 것들은 싹 닦아서 네 이렇게 섞어봤습니다. 네. 자, 기왕 저었으니까 색칠도 한번 해볼까요? 네. 에나멜은 넓게 펴지는 성질이 있어서 자국이 거의 남지가 않습니다. 잘 닦았어요. 돌돌돌돌돌돌돌돌돌. 예, 붓을 쓰실 적에는 물감을 푹 담그지 마시고 이 붓끝에만 하면은 좋습니다. 골라볼게요. 오, 아주 잘 펴지잖아요. 여기 지금 많이 남아있죠? 많이 남은 걸 또 끌어다가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이왕 하는 김에 허허허허 이렇게 아주 잘 펴집니다. 붓자국이 약간 남았는데요. 이럴 때는 사실은 좀 희석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위에. 오! 야, 보세요. 붓자국이 하나도 없잖아. 넓게 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붓자국이 오. 별로 안 나네요. 별로 깔끔하잖아요. 지금 빛에 비춰보면은 붓과 붓자국에 경계가 없어요. 네. 자, 요 에나멜 도료를 쓸 때는 당연히 에나멜용 희석제 신너 네. X20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요? 요 정품 신너를 사용을 해야 요 도료와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도료도 잘 섞이고 에나멜 특유의 부드러운 붓놀림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에나멜 도료는 아크릴 신너에는 섞이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라카 신너에는 녹기는 하는데 너무 잘 흘러내리니까 이것도 역시 뭐 붓발대나 이런 데 아니면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 붓을 닦는 시범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예. 붓을 씻는 거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해서 자, 도료 접시에 신너를 담아서 이렇게 네. 해서 이게 색이 배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닦아주면 됩니다. 됐죠?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하여서 이렇게 전용 신나를 이용해서 붓을 씻어봤습니다. 네. 자, 도료를 잘 섞어줍니다. 네. 이거 저 에나멜은 좀 오래 섞어야 되잖아요. 잘 섞어야 됩니다. 용제랑 안료가 항상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쓰기 직전에 잘 섞어서 네, 그리고 아, 에나멜도 좀 약간 살짝 그래서 짠 아니 잠깐만 아 타이어 칠하는 거였어? 아니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오
이 가운데 칠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칠해봤어요. 자, 나머지도 뭉텅. 와, 진짜 붓 가는 대로 싹 다 칠해져요. 이 다른 돌은 이렇게 안 돼요? 네, 어? 다른 거는 이렇게 묻는 데는 묻고 묻지 않는 데는 안 묻는데 이거는 아주 잘 펴지는 성질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지금 뭐 편의상 이랬는데 여기 타이어는 원래 검정으로 칠하는 거예요. 이따 또 칠해주면 되지.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붙칠하기가 편하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에나멜끼리 얼마나 잘 섞이는가를 네. 시험해 보겠습니다. 여기 노란색과 빨간색이 있는데요. 주황색을 만들고 싶다. 네. 이럴 때에는 뭘 섞어야 될까요? 노란색을? 노란색을 좀 많이 섞고 네. 빨간색을 약간 섞으면 되겠죠. 노란색을 좀 많이 짠 해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또 그리고 빨간색을 아주 소량 네. 자 어떻게 섞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붓을 희석제를 살짝만 묻혀서 노란색이에 빨간색을 좀 넣으면 어머나 이렇게 색끼리 굉장히 잘 섞입니다. 네. 주황색이 됐습니다. 이 주황색으로 칠해볼 만한 게 이게 또 얼마나 잘 펴지냐면 와 이야. 진짜 아이고 맛있게 생겼어요. 주황색으로 이 색칠하고 싶은 곳에 싹싹 들어가는 느낌이 이 에나멜이 그래서 아직도 버릴 수 없는 느낌입니다. 예. 자 이렇게 잘 섞이는데 만약에 이 위에 자 노란색을 칠하고 칠해보고 싶다 예. 했을 때 과연 칠해질 것인가 예. 볼게요. 오, 실이 묻었어. 노란색을 싹싹싹 둘이 섞입니다. 우와! 우와! 노란색이 나오지가 않고 네. 주황색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네. 하루가 지난 다음에 하루가 뭐야? 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신나가 닿으면 이렇게 녹아요. 일주일 정도면 잘 조심해서 살살 칠해주면 괜찮고.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고 싶으면 요 클리어로 싹 덮은 다음에 그 위에 노란색을 칠해야지 이 신나 한 달이 지나도 이렇게 닦으면 없어져. 야, 얘는 에나멜의 장점이자 단점. 그거는 뭐 단점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이 성질을 잘 이해하고 그렇죠. 사용을 하시면은 어떤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나멜은 잘 섞이고 또 잘 닦이고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건조하는데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건조한 후에도 신나가 닿으면 속절없이 녹는다. 네. 네, 그래서 사랑을 쓰려면 에나멜로 써야 몇 번이든 지워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시인이 된 것 같아요. 모형 시인. 자, 요 에나멜은 아주 묽게 희석을 해도 네. 도료가 잘 묻어요. 네. 요 지금 신나를 꽤 많이 보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신나 좀 아껴 쓰세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게 한 20배 넘겠죠, 이 정도 되면? 네, 그죠? 도료가 5%, 신나가 95%. 그렇죠. 네. 이 정도 물게 희석하면은 다른 도료는 이게 잘 묻질 않아.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뭐 좀 이렇게 묽긴 해도 얘가 이제 마르고 나면은 색깔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 뭐 묽으니까 이런 겁니다. 이건 뭐. 아무튼 이 상태에서도 이게 마르면 색깔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네. 이런 성질을 사용해서 이런 데다가 그렇죠. 예. 이런 데다가 이 명암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쑥 담아주면 예. 이 윤곽을 드러내게 하는데 예. 쓰는 기법이 뭐라고 그러죠? 워싱. 워싱. 예. 이렇게 하면은 이 아주 묽게 이 윤곽이 남아서 예. 그 홈에 딱 들어간 채로 굳어서 예. 윤곽을 도드라지게 예. 입체감을 나타나는데 흔히 쓰는 기법이었습니다. 예. 요즘은 뭐 붓으로 일일이 칠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묽게 희석할 수도 있으며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네, 아예 희석한 네, 페인트가, 아예 희석해서 네. 페인트인 이런 패널라인 액센트 칼라. 네, 이것도 보시면은 굉장히 묽어요. 그렇죠. 완전히 뭐 그렇습니다. 요 자동차 모형 같은 그 도어 거기 사이 있잖아요. 거기다 톡 떨어뜨리면 샥 해서 그죠? 그냥 그 줄이 그냥 바로 생겨. 좀 빨리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이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게 얇은 틈을 따라서 네. 스며들어가는 네. 이 현상에 있어서 다른 도는 이렇게 잘 안 돼요. 안 되죠? 네. 쭉쭉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에나멜이 다 붙지 않아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못 쓰겠다. 에나멜이 부분 다음에 해야 되는 거 같아. 자,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정품 신너가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특히 에나멜 도료에는 그 대용품으로 쓸 수 있는 게 라이터 기름. 네. 예, 요 지금도 라이터 기름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아주 잘 넣었거든요. 예, 예전에 근데 정품 신너가 귀해가지고 확실하게 그게 싼 그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뭐 국내 메이커에서도 에나멜 신너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런 도료 접시나 붓을 빠는데 예. 이 신너를 뭉텅뭉텅 사실 도료나 마찬가지 신너를 예. 뭉텅뭉텅 쓰긴 아깝기 때문에 예. 이 청소 갈 적에는 예. 싼 대용품을 찾기 마련입니다. 예. 그래서 자 그래서 라이터 기름은요 붓을 세척하거나 하는 데는 뭐 괜찮지만은 요 도료에 직접 섞어 쓰는 거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예. 이 에나멜 신너 정품 신너는 도료의 일부입니다. 예. 그래서 라이터 기능과 같은 대용품들은 도료의 성분과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몇 번 하면은 오 괜찮네 싶어도 계속 섞으면 변질이 돼 이게. 네. 뭐 하지만 지금은 국내 메이커에서도 NML 신너가 나오니까 뭐 그거는 뭐 이거랑 같이 섞어 쓰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담인데요. 요즘은 컴프레서와 에어브러시가 싸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꼭 이렇게 꼭 NML 붓질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보니까. 최근에는 NML 신제품들이 좀 뜸해졌어요. 예. 요즘에는 전에 우리 아카데미 3호, 예. 3호 연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나오는 색들은 NML보다는 아크릴과 라카로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모형용 도료의 대세는 아크릴과 라카가 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지는 해긴 하지만 그러나 없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붓질에 워낙 예. 압도적인 붓놀림을 자랑하기 때문에 예.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